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날이 이르리니, 이제 미래를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으리라.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언약, 그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근데 사실 그 언약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다는 것이 이제 복음, 오늘 은혜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준다. 근데 새 언약을 줄 때는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어떻게인가 법을 우리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되면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그리고 이제 긍휼이고 다시 죄를 기억지 않으리라. 이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 주님 시간 밖에 돌아가신 다음에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해요. 그러니까 첫 언약 50일의 율법이 아니고 이제 주님 오셔가지고 50일째 성령 강림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영어로 생긴다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현지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개척했잖아요. 근데 표현지라 먹으러 쓴 것이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율법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육의 신비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마음 법을 생각에 두었다. 표현지라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로 인정이 너희가 바로 내 표현지라는 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영의 말씀을 전했으며 너희 육의가 아니고 신명에 새겼을 것이고 새겨진 말씀이란다면 너희 삶의 변화에서 너희 삶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표현지로 보인다. 이 글씨로 있는 표현지가 아니고 너희 얼굴 빛이, 너희 언행이, 삶 자체가 내 표현지다. 너희의 영적인 삶이 나타나면 내가 사도로서 인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서 표현지라 이렇게 표현지했는데 뭐냐면 바로 마음판에 새겼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마음판에 새겼다. 또 고린도서 3장 6절 말하기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셨으니. 바울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 하나님 만족을 드렸어요. 우리 보통 목사들은 만족 못 줍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영으로 함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게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으로. 자, 그래서 성령으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포로로 있는데 이제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물도 씻고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말씀 읽고 말씀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히 할 것이고, 이게 말씀 능력이. 그 다음 두 번째 새 영을, 말씀입니다. 새 영을 와야 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그래서 너희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 받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성령에 의해서 용서 사랑이 되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내 귀를 지켜 행한다. 그 말은 말씀을, 법을 생각에,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구약이 그렇게 맑은 물, 새 영, 새 신 그렇게 강조해도 뭐 새 영이 뭐이고 성령이 뭐고 그냥 교회 다니면 돼, 왔다 갔다 다닌 거예요. 회개도 없이
기도 능력도 없어요. 교인이지 신앙 없어요. 얼마나 성경에 그렇게도 강조한 말이 왜 지금 영적으로 죽었을까? 성령의 생수도 불이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그렇게 했고 뭐 이렇게 많은 말씀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냥 흘러보내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영의 사람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 뭔지 지주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해서 열매 맺게 절대 율법 못 지키고 사망 열매 맺고 탄식합니다.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 꽉꽉 얽어맸거든요. 얽어맸네. 벗어야 돼. 율법에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나 해방돼야 돼. 이름으로 우리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을 섬깁시다. 율법의 조물로 묵은 것은 아니에요. 율법의 조물에 의해서. 어떤 이단들은요, 좁은 길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 먹어라. 이런 것들 철저히 지킨다고 하죠. 더 좁은 길 그린다고. 그러고 앉았네. 더 얼굴 맨 거죠. 율법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복음은. 예.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전도원 사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라 다 말했어요. 고넬료 집에 이제 사람 보냈어요. 근데 베드로가 못 받을 것 같으니 하나님 환상을 다 열어가지고 하늘에서 보좌에 내려오고 각종 짐승이 있어요. 잡아먹어라. 아이고 더 부정한 건 안 먹어요. 하나님이 깨끗한 거 부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뭔 뜻인가 했더니 막 누가 눈을 두드려. 왜요? 아, 고넬료 신부름 와갖고 초청을 해. 그래서 아 이방에 복음 전하구나. 해석 영어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했더니 거기에 막 방언이 터지고 성이 불어왔어요. 영어 새로운 것을 이제 그때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아 율법을 초월해서 영어로 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자, 왜 그러면 아직도 묶여있는 이유가 뭘까? 성경의 원리를 봐야 됩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도 말씀을 깨달읍시다. 예. 고린도서 3장 14절 보니까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느라. 모세가 40 금식에 얼굴에 막 빛이 나서 그래서 수건을 딱 가버렸어요. 예.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얼굴 쳐다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구에서 오늘까지 그들이 구약일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고. 유대인들 지금도 안구 안 벗겨져. 그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주님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마음에 덮어갖고 못 알아먹어. 근데 그는 언제 주께로 돌아가면 이게 뭐예요? 돌아간 것이 회개죠.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에 계신 건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 영적인 삶은 신령하냐 판단받지 않고 자유로 돼요. 성령의 감동에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경험을 율법과 이 복음 관계에서 참 고민한 내용이 로마서 7장에 나와요. 그것이 속사람 하나를 보고 즐거운데 육신 죄를 섬긴 오라는 공관절이다. 사망의 날 누가 되니까 탄식을 해.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라 못 지켜. 그래서 내 속사람은 영혼은 하나님 보고 즐거운데 지체 육신은 왜 말 안 들어. 율법도 못 지키었고 탄식을 해. 죄를 이길 힘이 없고. 그래서 그 탄식하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오랑 공간에 사면 누가 날 건져드릴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고 탄식하고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말씀을 죄를 지적 깨닫기 때문에 그 모습 보고 우리가 할까 볼까 통해 자보고 회개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
날마다 회개하고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회개해도 우리는 피가 용서하지 피 안에 들어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제 다이아몬드가 남았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나니.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 육은 아무래도 육은 속성이 그렇지만 내가 육을 다스리고 나는 죄 용서받았다고 신해야 돼요. 내 영은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혼은 아직도 안 깨져 있고 육은 죄가 있지만 영은 살았기 때문에 나는 못 박혀 죽었다. 나를 이겼다고. 이기는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나를 방해했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을 뭘까? 나를 죄로 사망을 끌고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다시 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위해서 여러분요 아이들한테 가만히 놀고 있는 야 절대 저 유리창에 돌던지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 죄는 그냥 괜히 그 말 들으면 한 유리창 던져보고 싶어. 아이들 심령이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니까. 그 말 함께 율법에 의해서 몰랐는데 율법에 오히려 나는 그 지키도 못하면서 율법이 선하지만 그래서 못 지킨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뭐냐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알아야 돼. 아, 못 지켜 못 지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못 지키니까 십자가 피 앞인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는 피해서 죄 용서받았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말은 생명은 말씀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성령의 법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안에서 내가 죽어져서 십자가 통과를 말하면 성령의 법에 사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게 돼서 난 날마다 죽노라 하고 내 육신은 못 박혀 죽고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성령의 법에 의해 살면 성령에 의해서만이 죄와 산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이긴다. 이 말씀 깨달으시고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아시아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이 법을 적용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고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사흘 소망까지 끌어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살 친 사람 아닌데 사흘 소망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좀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을 크게 쓰기 위해서 그 깨뜨린 과정 가운데서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요. 뭔가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대.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이고 주님과 연합인데 가지가 남에 붙어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여러분 어떤 분이 아, 큰일 났어. 큰일 났다니까요. 눈 감고 있으면 큰일 났다니까요. 근데 바로 큰일이 보여. 큰일이 예, 죽은 것보다 큰일이 될 것이에요. 죽는 것보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장 불가능한 죽음이 문제예요. 죽음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형선고 받은 아시아의 심한 환난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내가 깨달은 것이 있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가져나면 꽉 붙어만 있으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악망하세요.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만 악망하고 찬양 감사만 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가 그때 못 밖에 죽어진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은 그때 나타난다 이 말이요. 사형선고 받은 줄 알았대요. 바울이 왜 바울이 그런 경험이었을까? 그래서 성경에 찾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는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건 힘이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바뀌어 죽었나니 이제 내가 성에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사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살아요. 옥합을 깨뜨려야 향이 흘러나와요. 날마다 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힘들어? 안 죽었은 게 내가 죽으면 아 그냥 밖에 이미 맡겨 의자 왜 염려 근심 걱정하십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나는 육체가 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도 버리신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 부활의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렇게 해도 너도 똑같아.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기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나. 우리 몰라요. 성령이 탄식해서 기도시켜. 오직 탄식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 생각하시나니 성령 뜻대로 간구해요. 우리는 근데 놀랍게 로마서 8장 28절 요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뜻대로 부르시면 모든 감격이 생깁니다. 모든 거 안 좋고 좀 앞에서 경우 선으로 간대요. 요셉이 감옥 갇힌 거, 애굽 팔려간 거, 그것도 하나님의 선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나도 감옥 갇힐 수 있고 문제가 꼬이고 남편이 바람 필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자녀가 더 엉터리 되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마귀가 공격했지만 아 여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못 받게 죽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 역전시켰고 씨름에서 보니까요. 배치기가 배치기. 들어가 밑으로 그래갖고 마지막 엎어붙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 그거예요. 바로 밑에 들어가면 마지막 땅 떨어질 때는 자기가 위에 올라와 버려. 그게 능력이더라고. 부활의 주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해야 돼. 기도. 그것이 선으로 역사하신다. 아 우리 교회가 나 코로나로 한 달 뵀을 때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아, 정말 주님 요셉의 감옥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당장 이길 겁니다. 하고 끝까지 나는 믿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의지했는데 주님이 10일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신령은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 이긴다. 알겠다. 정말 그거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우리 지금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게 뭔가 은혜 보자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말하기를 그럼 우리가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보면 은혜를 얻게 하여 때를 따라 은혜가 있어요. 은혜 보자 앞에 담대히 은혜 보자 담대히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 시작하세요. 밖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테테레스타이 뭐 죄를 청산했다. 그게 다 이뤘다가 클라이막스예요.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했는데 그때 휘장이 쫙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지성소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천주교는 아직도 지성소가 안 열려갖고 신부한테 고해성소가 앉아서 깎아버린 사람들이요. 지금은 예수 이름을 지켜야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이 히브리서 5장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의 등이 구원하실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소서 올렸고 예수님도 죄 없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소서 올렸고 십자가 사건 놓고 울면서 아버지 땀병도 울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담당하신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히 고민한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이 로마 군병이 못 박은 거 아니고 내 죄가 우리 죄가 예수님을 쾅쾅쾅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내 죄 때문에 죽어서 그 주님이 그 고통을 죽으셨는데 우리가 신앙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이 받은 고난을 순종하며 어때? 고난을 아들도 고난을 겪으며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게 됐은지 원자가 되시고 자기를 순종하여 원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 결국은 순종이구나. 깨뜨리고 죽어진 말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마음에 기록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머리에 외워도요 내 가슴속에 와 닿는 것은 또 달라요. 그 언젠가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통을 느끼고 울고 통감해서 내가 용서도 한 사랑이 안 되는데 용서가 사랑을 만드세요. 내 마음은 미워 죽겠어요. 울고 통곡하며 봐. 내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래서 엎드리고 깨뜨리고 부서지고 항복하고 통곡하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막 울어봐. 그때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 머리에 있는 말씀 내 가슴 속에 불 그때 불들 불 받아야 돼.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게 이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
기록이 되어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레마 말씀 영의 말씀 먹어야 돼요. 레마. 요한복음 6장 24절이 말하기를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니 내가 네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 레마인데 일반 우리 목사들은요 이거 로고스예요. 잘 드셔. 근데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이대로 전하니까 이걸 풀어서 영적 해석이 갖고 진리를 줘야 된대. 영이요 생명 순자라고 신령한 젖을 줘야 된대. 순자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대. 그것이 영이요 생명 레마 말씀 먹으면 그걸 먹으면 내 심령에 기록이 되고 마음판에 새겨져요. 육의 말씀은 안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불이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 말씀이 찔러 쪼개 통이 옵니다. 이 바울은 그런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대전학교에 이 목회를 얼마나 잘했든지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인데 믿음의 사항 믿음 역사가 나야 되고 사랑하면 수고할 수 있어야 되고 수고가 되고 소망 인내가 있는 근데 바울이 그런 목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종자가 좋았는데 복음이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하는 그런 확신으로 말로만 영과 생명의 물로 그랬더니 바울이 목회한 고린도 교회나 이 대전학 교회는 아름다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오늘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이 내 심령에 기록된 게 뭔가 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보니까 그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안식에 힘썰에 처음 그냥 간 게 아니래요. 누구든 순종하지 않은 벌이 빠지지 않게 순종하지 않은 말씀도 안 지키면 천국 가요. 행하면 죽은 믿음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세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섰던 검보다 예예. 영과 온과 간지 진로 쪼개 육이죠. 쪼개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여 그러면서 지금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없고 다 드러나 말씀 앞에 우리 결산 받으신 이 눈앞에 마무리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라. 벌거벗 같아. 자 주님의 결산 앞에 가서 다 드러나죠. 벌거벗을 오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이 법과 생각을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언제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신명에 찔러 쪼개가지고 나를 수술하고 자르고 저는 강단에서 날성 거물 되기 위해서 밤에 기도를 해요. 거물 시들에 가라 그래갖고 여기서 말씀을 막 찔러 쪼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되고 아 하면 쪼갤 때에 여기서 수술하고 자르고 덜어내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거기에 성령의 불면 거기 쪼갠 거기 사이로 불이 들어가야죠. 말씀에 쪼개도 안 하고 통째로 소양 하면 그 속에 똥 그대로 갖다 재물 되겠냐고 그래서 똥 집 밖에 불사르고 말씀에 가게 쪼갤 때 애통하시고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못 산 것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다 드러나 다 벌거벗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대로 질문을 해.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14절의 연결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4절 말하기 그럼 우리가 큰 대장이 계시니 연결된 말씀입니다. 말씀 몇 가지 연결해야 되죠. 그러므로 앞뒤 연결한 거요. 승천하신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승천하신 예수 그러면 부활 승천하고 예수의 부활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간이 아니오. 모든 일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을 때 주님 예수 시험 받을 수 없으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금연 받고 때를 따라 오늘 이렇게 보자 나가는데 무슨 얘기냐.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7월 15일 날 대속죄일 날 1년에 꼭 한 번씩 피 가지고 제사를 들어가요. 여러분 제사장은 성수까지 들어가요. 못 들어가.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그것도. 근데 한 번 들어가 잘못하면 법궤가 있는데 거기 잘못하면 즉사해 죽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만약 죽은 사람 끄지로 들어가면 또 죽어. 그 발목에다가 쇠고랑 차려. 방울을 달아. 그래갖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고 죽었으면 끄지면 그렇게 무슨 지성소요. 법궤가 있고
그건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이요. 벗겨선다가 우산을 죽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지성소예요? 피 가지고 들어가. 근데 예수님이 피 가지고 들어가셔서 양도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단번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청산해가지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임시방편으로 이잣돈 갚은 거예요. 근데 원금상은 못 해요. 원금상은 싹 단번에 피 사버려. 마귀한테 깨뜨리고 우리 구원시켜. 그 보혈의 능력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앞에는 말씀의 금위에서 정말 드러내고 자 말씀에 다 드러냈어요. 죄를 드러내놓고 벌거벗겨놓고 옷을 입혀야지. 피로 피 가지고 보혈 찬송하면서 은혜보좌 앞에 나가서 그래서 보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왜 지성소가 중요하냐면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무엇에 십계명 돌판이 들었고 주님의 만나, 만나는 생명의 떡을 말해요. 만나 그리고 아론 쌍난 지팡이. 그 십계명 돌판 성부 하나님 은총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 예수님 은총 쌍난 지팡이 성령 하나님 은총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 임재가 법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를 먹어야 돼. 만나를. 법궤를 경험해야 돼. 오늘 언제 변화된가 내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이 기록이 돼야 돼. 애워도 안 돼. 가슴속에 들어와야 돼. 언제 가슴속에 들어와. 언제 가슴에 이 말씀이 내 마음의 판에 기록이 되겠냐고. 심령의 신비에 새겨지고 언제 새겨지겠냐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세요. 기도하고 주여 보혈 찬송 부르고 주여 보혈 찬송 부르고 회개하면서 어디서 거기서 십자가를 만나야 돼. 만나를 먹어. 만나. 주님의 생명의 떡 살과 피를 먹고 마시보라고. 거기서 십자가 피 앞에서 울어보고 나에서 그 생명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의 미냐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을 때 뭉클해서 내 영혼을 소생할 때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불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준 순간 어느 순간이냐고. 은혜 보냐 담대히 나고 기도하세요. 동해 잡아보고 보혈 찬송 부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님 감사하고 눈물을 주르면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지성소 못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간 수준은 최고 수준의 영의 사랑 신부는 거기에서 신부가 되고 거룩한 만들어지는데 지성소에 벗기가 있다. 그 벗기 있으면 뭐지? 벗겨 먹어봤어? 만나 먹어봤어? 경험해봤어? 나는 성소에 들어간 게 열두 떡상 먹어봐. 열두 떡상은 말씀이더라고요. 달라요. 일곱 금초 때 성의 불도 받았는데 떡상 열두 떡은 막 심각할 때 많이 먹었거든요. 백독을 하더라도 만나 못 먹은 사람이 있어. 만나 먹은 수준이 지성소에 들어 만나 먹어야 돼. 쌍난 지팡이 부활의 은총도 없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통곡이 울고 막 뭉클해지고 눈물이 흔들고 나에서 죽으셨네.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 봐야 필요 없어요. 내 심령이 맡았냐고 그것이 뭔가 사랑이 느껴지냐고 사랑을 느껴지냐고 적어도 성경 있다가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막 깨앉기도 하고 밤새 읽어보기도 하고 막 너무 좋아갖고 뛰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주의 영에 감동해서 말씀이 내한테 새겨져야 된대. 인간 힘을 줬대. 성령의 불, 피 경험하고 그리고 거룩한 가문에서 만나를 먹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성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를 들게요. 목사님 왜 나 남편을 머리로 알고 성결을 하는데 내 남편 같잖아요. 지금 내가 산 것도 억울해 죽겠다니까. 저런 인간하고 말도 아니오. 뭐 모든 것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아주 문제덩어리야 문제덩어리. 저런 사람은 사람. 근데 여기서 아무리 안 돼요. 근데 노재단에 살아가면 나 못 간대. 성소를 쫓게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돼.
사랑이 되어져야 돼. 그게 되어진 억지로 안 돼.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사랑을 깨달았어. 주님 사랑을 물어봤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한테 화목하자고, 세상에 나한테 화목하자고, 아들 피주고 살주고 하고 나한테 화목하자고 따라다니면 화목하자고. 뭘 잘못된 거지? 하나님 잘못된 거지? 우리를 다 따라다니면서 화목제물로 주시는. 내가 너 사랑했다. 피주고 샀다. 너 내 것이다. 나는 네 남편 사랑한다. 너를만이 네 남편 구원시킬 수 있어. 네 남편 좀 우려질 수 없느니? 사랑할 수 없니? 나 너한테 부탁한다. 그 은혜 받았어. 뭉클해. 휴, 너는 1만 달러 너도 한감 받았는데 이 남편 아무 100달러밖에 안 돼. 내가 감당 못하냐? 어? 좀 네가 짜르게 생각, 불쌍하게 생각. 사랑하다가 저 허물을 덮어준다는데 그거 못 덮은 것이 잠깐만. 문제는 그 전에는 맨날 남편이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야. 내 자식이 문제고. 근데 내가 우려주인보다 내가 문제네. 자, 여기서 깨달은 것이 내가 문제네. 그때부터 지성소에서 통이 해결해.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내가 사랑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내 탓이네. 우리가 시험 든 것도 내 탓이고 내가 밀어내서 이렇게 됐고 뭐 내 탓이네. 울려야 나는 이제 울려야. 나도 지성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주님이 야, 어려운 쓰레기 같은 거 있는데 누가 치워야 되거든요. 네가 내가 하지 말고 누가 먼저 치운 사람이 일이잖아요. 어? 바울은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남은 건 내 육체를 채운다고 했잖아요. 누가 큰 사람이냐? 내가 섬기고 내가 살아. 그건 말로 안 돼. 내가 지성소에 들어간 자가 들어가면 그것이 돼요. 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받아버렸어. 기뻐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 하늘의 위로. 은혜 햇살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기쁘고, 울고, 통곡하고 나니까 죄가 다 벗어지고, 무거운 짐 다 벗겨지고, 홀홀 낡았듯 천국의 기쁨을 누렸다가 봐. 남편이 똑같거든, 그대로. 근데 남편이 짠하고, 안쓰럽고, 불쌍하고, 하, 누가 돈 못 벌고 싶어서. 안 되니까 실직돼하고 속상하니까 술 먹고 난리지. 그 배우에 마귀가 있어서 그러거든. 휴, 내가 마귀 못 찾죠. 내가 문제네. 뭐 내 책임만 많이 울다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 버리면 자 누가 하나님 삼을까? 그런 남편도 변화시키고 그런 상사도 변화시키고 그런 환경도 네가 이겼단다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좋게 되는데 사울왕 축복해주고 두 번 죽일 수도 복마비어 도망만 가고 있는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과정이. 그래서 사울왕은 피해자요. 남편은 내 피해자예요 지금. 나 혼란시키나 남편 그런 남편 부족구만. 그런 친구 만난 건 하나님 정필동 목사님 지난 그랬잖아요. 저런 인간은 오늘 저녁에 죽인 나중에 둘 중에 하나 결판내라고 하니까 팍 나중에 다니까 네가 문제다 그러더라요. 내가 이 문제냐고. 이 교회는 나 너고야. 너 그거 네 양이야. 네가 사랑만 해줘라. 하고 사랑해줘. 그 사람 편안했다. 이게 결국은 사랑인데. 근데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깨지면 그 사랑이 온다니까요. 문제는 나 때문이라고 좀 해보시라고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요. 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요? 안 깨져서. 만나 못 먹어서 그래. 만나를 좀 먹으라고. 언제 만나 먹냐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다가 울고 통하다가 예수님과 인격체 만나서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말씀이셔서 꿈을 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 휴, 정말 나예요. 나다. 나 너 기대한다. 그러면 휴. 그러면 이제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너무 황홀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불받고 능력받고 거룩해지는데 사랑은 허다한 혐을 덮느니라. 사랑이 자꾸 내가 보자기가 적으니까 삐져나와. 보자기가 큰 거 다 두루두루 감싸우면 다 덮으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그리고 저부터 큰 교회 주가라고 현재 있는 성도 사랑을 못 해주면서 다 발도 모셔주면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다 야망만 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래서 성공 큰 기회 갖고 그게 내 모습이 날마다 그래서 나 지금까지 맨날 변화가 안 돼. 깨달지 않아.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몸부림치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와 또는 선생의 발을 씻겠으니 씻기라. 여러분 문제는 내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혈 찬송 모르고 말씀 깨달았고 주님 만나고 나서 그것이 또 만나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근데 은혜 보좌 담대히 나 기도한 시간이 한 시간 갖고는 안 되고 두 시간, 세 시간도 기도해보고 말씀 또 읽어보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못 들어간 모습인데 그렇게 꼭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아, 좀 쉽게 살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예스라 못 들어가냐? 맞다. 지금 휴거가 그냥 될까? 여러분, 슬기는 다섯 처녀, 기준이 우리가 정할 때, 다섯 처녀 그냥 성령 불 받고 방어 채워먹고 11조 내면 휴거 되겠지. 그래갖고 안 된다니까요. 기준이 지금 너무 낮아요. 영과 헌과 흠없이 보존되고 나팔 불 때 올라가 못 올라가면 죽겠어요. 지금 너무 초대교회가 너무 세수가 돼가지고 모두가 그래 그거 기준인데 절대 아니에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 준비해야 돼. 기름이 뭘까? 기름이 내가 기름을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성령 태우는 거야. 내 자신 태워야 돼. 기름을 태워야 돼. 막 태워야 돼. 어? 태워야 돼. 기름이. 내 심지를 태우고 여러분 호롱불을 보행하면 심지가 너무 높으면요 연기 나요. 계속 교만한 것은 연기 딱 옆에 연기 심지가 너무 낮아버리면 열등을 시켰고 죽어요. 심지를 계속 갈고 닦고 그 심지를 타고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를 깎아내고 깎아내고 나를 깎아내고 그래야 불이 깨지고 태우고 도구에서 내 주님 사랑함으로 뭐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태우고 기도하고 불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가지고 달려가는데 여러분 나 신부단장 한다고 기도원에서 죄 주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흰옷 입고 있으면 휴가 될까요? 우리는 사람은요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일 주의 일 영웅고에서 기도하고 피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부단장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신부단장이 되어지고 예, 내가 불주라니까 불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니까 사랑해야 되겠고 섬겨야 되겠고 막 달려가겠고 저는 사실 요즘 행복해요. 진짜 어젯밤에 8시 기도에 한 20분만 설교, 아니요. 한 시간도 넘게 했어, 설교를. 토요일 밤에 많은 수도 아닌데, 저는 행복했어요. 할 수 있던 것이. 왜요? 저는 내 자신의 심리를 또 태우고, 불러 태우고, 불러 태우고 하면서 막 달려간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은혜 보자. 이 시간 은혜 보자가 여러분 나가지. 은혜 보자가 나갔으니 길을 열리고 여러분 같이 선지를 때 하늘문 열리고 여기에 성령 불이 오고 청무셔서 하고 이게 은혜 보자가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피하고 불어고 그래서 거룩한 자녀로서 바꾸기 위해서 주님이 원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7천 용사 만들고 지성진 만들고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세조가 되고 타락되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아니라고 외쳐야 되고 오늘 분명히 말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의 금액에서 찌르고 회개하고 통행하고 거룩한 자녀 만들어야 되고 불이 와야 되고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대로 신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기름 준비하고 또 하고 주님 사랑하고 뜨거운 열정감을 해서 그런데 내 자식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들어가야 영이 흘러가게 되고 나는 이혼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보좌 앞에 기도하고 몸물치고 이것이 바로 내가 불로 성령의 피가 능력이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 우리는 살고 이민족을 살리는 역사에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담대히 나가세요.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시고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모든 어떤 문제, 남편 자녀 문제가 아니요, 다 나 때문이요. WCW 나 때문이요. 내가 진정 그걸 운동했어야 돼. 내가 변화. 그래서 한국교 이렇게 잠식돼버리고 북한에 통일 못된 것 나 때문이고 오늘 우리 때문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고맙다. 진짜 네 때문이냐? 우리 예수님 우리 죄악 담당하시고 나 때문이라고 죄 담당하시고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주가 되신 거예요. 제가 진짜 가져가 입술로 가니 마음에서 아프리카 영혼 때문에 울고 북한 때문에 울고 잠이 못 잘 때문에 막 토한 거고 날마다 24시간 기도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 받는 자 될 거예요. 근데 흉내 내니까 안 되는 거야. 네가 현재 한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 게 무슨 아프리카 영혼이냐. 너부터 회개하라. 오늘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죄를 통회하고 우리만 나가고 내 남편 때문에 내 자녀한테 우려야 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누구나 휴거되고 올라갈 수 있으면 이럴 필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제주교회 목사 제 보고 나 놀라죠. 뭐, 그분이 대단한 분인데 너 지금 오면 휴가 안 된대. 노숙자 사역하고 굉장히 FM 사역하신 분인데 얼마나 그런 줄도 몰라. 등불이 꺼져간지도 몰라.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불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결론은 마음을 법을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고 그것은 지성소에 기도에 불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감격에 의해서 끝까지 주님 사랑함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명을 감당한 복된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